권 하나 보충할게요. 자, 458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자, 458페이지. 맨 밑에 판례가 있어요. 자,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하나는 제목이 뭐죠? 그 다음 제목은? 실권이라는 것은 뭐야? 상실. 권리가 상실된다는 약속한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해요. 무슨 계약을 해요? 자, 매매 계약하면서요. 특약을 달았어요. 특약. 어떤 특약을 달았냐면은, 자, 첫 번째가 뭘 했냐면은, 뭐 주지 않으면, 중도금을 뭐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원래는 아까 뭐였었지? 무슨 관계가 아니니까? 이행지체에 빠졌죠. 그럼 조문 따라가면 어떻게 돼? 최고를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해제를 해야 되지. 그러면 해제는, 격지자 해제는 발신주의, 도달주의, 아까 전에 몸발, 몸발이 아니면 치상발, 승격발 아니면 도달. 항상 그렇게 연습을 해놓으라고요. 그러면 승격발, 치상발 아니니까 뭐야? 도달이지. 그럼 해제가, 편지가 도달되면 계약은 끝난 거예요. 그럼 절차가 필요하지. 최고도 해야 되지. 또 편지로 뭐 해야 돼? 또 띄워야 되겠지. 그게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약을 맺어가지고 뭐 주지 않으면 조문 관계없이 이 계약은 뭐가 된다? 아니, 자동 해제된다 라는 특약을 맺었단 말이야. 에? 자, 이 특약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아니, 이 특약이 무효면 써봐야 의미가 없잖아. 유효일까 무효일까?
자동 해제된다. 맞는 지문일까? 틀린 지문일까? 하는 얘기야. 응? 힌트.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하나라도 맞추고 싶으면 둘다 오르라든지 둘다 엑스라든지. 아,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느낌상 해봐요. 엑스? 왜 그럴까? 다른 게 아니고 중도금을 안 주죠. 응? 중도금 줄 때는 너 변, 나 변이야? 값은 뭐가 아니고 을만 변제기잖아. 무슨 관계 아니야? 동시이행이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동시이행이 아니니까 뭐 주지 않으면, 동시행이 아니면 무슨 권이 없어? 항변권이 없지. 그러니까 뭘 안 주면? 중도금 안 주면 이행 지체 이단이다. 이다. 그래서 이단 맞아요. 자, 잔금 줄 때는 어떻게 해요? 갑도 등기 서류 주는 변제기고 을도 잔금 주는 무슨 기? 변제기. 그럼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라고 했죠? 동시이행 관계 있는 사람은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 이단이다? 아니다. 따라서 자동 해제된 말은 틀렸다. 그 얘기야. 그럼 어떻게 자동 해제가 되는 거야? 이행 지체 아니다가 뭐로 가야 돼? 이행 지체 이다가 될 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서로 같이 변제기 있죠? 어떻게 이제 이행체가 되는 거야? 아니, 서로 모일 때는, 변제기일 때는 어떻게 이제 지체가 되는 거야? 내거다 던져서 저쪽에서 안 주면 지체지. 아까 제가 전세권 했었잖아. 전세권자가 설정자를 뭐에 빠뜨려야지? 지체에 빠뜨려야지 경매할 수 있다고 그랬지? 서로 무슨 기야 지금? 변제기잖아.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자기 거 던져야지. 뭐하고 뭐? 목적물 비워주고 플러스 뭐야? 말소 등기 서류 줘서 뭐에 빠뜨려야지? 경매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설령 이런 특약을 했다 할지라도 잔금 기일이 도래하게 되면 무슨 관계 있으니까? 지체가 아니잖아. 그럼 이 말을 맞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매도인이 잘 그 던지라고 뭐 등기 서류를 뭐 해서 제공해서 안 주지. 이행 지체 이다가 되면 자동 해제가 되는 거야. 자, 그걸 이제 문장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첫 번째, 제목이 중도금 지급과 실권 약관이죠. 자,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죠. 특약은 유효, 무효. 법정 해지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지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자, 불이행 자체라고 그랬죠. 왜 불이행이에요? 무슨 관계가 아니니까, 동생 관계가 아니니까. 중도금 안 주면 그 불이행 자체 이행 지체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해제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밑에 이제 잔금 있죠. 무슨 금? 읽어볼게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 있죠. 이 약정은 유효, 무효?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세권 이전 등기 의무는 무슨 관계 있으므로? 동시행 관계 있으면 무슨 권이 있어요?
서로서로 항변권 있잖아요. 따라서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길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 제공을 해서 매수인 하여금, 자 거기 키워드가 있네. 가로묶을 말이 뭐예요? 이행 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봐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더라도 뭐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이행 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무슨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여기 왜 이 판례를 또 읽었을까? 아까 했었잖아. 뭐 이거 뭐 이거 짧아 이렇게. 기억나세요? 무슨 건? 뭐라? 그 자체. 응? 이 키워드란 말이야. 이행 지체 책임 면제. 상병권 문제를 마치고 싶으면 이걸 머릿속에 항상 봐라. 항상 띄워놓고 있으라는 얘기야. 이게 뭐야 이게? 응? 당연효라고 돼 있단 말이야.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로 당연히 뭐야? 지체 책임 면제 받는다. 당연효라고 돼 있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실제 시험에서는 그런 말을 다 절대 안 하지. 그럼 키워드가 뭘까? 아니야. 중도금하고 잔금이라고. 아니 맨날 듣는 게 중도금하고 맨날 잔금 아니야? 아,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 자동 해제가 나왔을 때는 글자 잘 보란 말이야. 무슨 글자? 무슨 금? 중도금인지 뭐인지. 출제자는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불친절하죠. 이 말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키워드가 뭐야? 중도금 뭐다? 잔금. 그럼 지금 항변권 나오면 뭐다? 지체란 말하고 반드시 뭐하기? 연결해 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항변권은 그 정도로 하고요. 자 프린트물에 그 다음 코스는 해제권 발생 나오죠? 네? 자 543조 있어요? 첫 페이지에. 자 543조 1항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죠? 응? 1항에서 계약이라는 말 나와 안 나와? 응? 계약이란 말 나오지. 그래서 옆에 무슨 말 있어? 계약 또는 뭐의 규정? 법률의 규정 있죠? 자, 계약 또는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 권리가 있는 때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질문할게요. 격지자 해지 무슨 주의? 응? 아까 승격발 최상발 아니니까 도달. 격지자 해제 도달 주의야. 그러니까 효력 발생 나오면 그게 딱 머릿속에 있어야 돼. 뭐 최상발, 승격발, 나머진 도달, 이게 머릿속에 딱 이렇게 항상 시험 볼 때 그런 제목이 딱딱 떠올라야지 밑에 문제하고 기준 맞춰서 보는 거야 이렇게. 어? 그럼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란 말이야.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그러면 두 번째에 뭐라고 돼 있어? 전항의 의사표시는 뭐 하지 못한다? 그러면 도달 후는 철회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근데 뭐 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해지를 해가지고 도달 됐으면 끝난 거야. 어? 그걸 다시 번복하면 안 된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그럼 이제 계약이란 말이 있고 뭐 있어? 법률 규정이 있죠. 이 계약이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특약으로 뭐 해서 특약으로 서로 뭐 해서 합의해서 해지할 권리를 네가 갖는다, 내가 갖는다. 이렇게 약속을 정하는 해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뭐다? 약정. 특약으로 약속을 정하는 해제가 무슨 해제다? 약정 해제. 자, 법률 규정은 두 글자로 뭐죠? 법률 규정은 뭐가 없어도, 특약으로 뭐가 없어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는 게 무슨 해제? 법정 해제. 그래서 543조 1항에 계약 있죠? 그 계약이 바로 뭐다? 특약 합의가 들어간 약정 해제를 얘기하고, 법률 규정은 뭐가 없어도, 특약 합의가 없어도, 예?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하는 것이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자, 약정 해제는 이런 경우에요. 요즘 전세가가 매매가의 몇 프로까지? 뭐 90%까지 갓 있다라고 인터넷 떠요. 그러면 집을 전세 사는 거보다는 뭐 하는 게 나아? 사는 게 낫죠. 실제상은. 근데 왜 집들을 안 살까요? 첫 번째 세금 문제가 있고요. 집을 사게 되면요, 의료보험이 올라. 뭐가? 뭐 직장인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개인 사업 하신 분들은 의료보험이 오르고요. 또 뭐도 올라? 국민연금도 오른다고요. 그럼 집에 가면 맨날 여러분들 뭐 하다 정신없어 맨날. 제일 우선순위가 애들 교육비지. 그거 다 일단 지출하고 그다음에 뭐 내고 내다 보면 자꾸 뭐에 나가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집을 사가지고 괜히 뭐야? 세금 더 내고 뭐 하는 거보다 그냥 뭐 하는 게 나아. 그럼 집을 사는 게 이익이라는 사람의 그 심리가 퍼지면 뭐할 거지 뭐다 이렇게 살려고 하겠지. 근데 사람 심리가 딱 지금 뭐 했으니까 지금 얼어붙었으니까 살리가 뭐야 없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팔 물건들은 많이 나와 있고. 이때 사고자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제안을 합니다. 내가 사긴 사는데, 한달뒤 국민은행 기준 잡아서, 만약에 이 부동산 시세가 1,000만 원이 내려가면, 이 계약을 뭐할 권리를 달라? 해제할 권리를 달라? 이런 제안을 혹시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이때 매도인이 기분 더러운 뭐야? 뭐 이딴 것이 있나? 안 해! 이렇게 안할수 있는데, 하도 뭐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고마우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게 특약상에 들어가 안 들어가? 뭐라고 들어가 있어? 특약으로. 1,000만 원 다운되면 매수인이 이 계약을 뭐할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들어가 있잖아. 그게 계약. 543지 계약이야. 그게 뭐야? 특약 합의로 약정했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해제? 약정 해제 특약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사람은 언제 해제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요건이 맞아야 하는 거야. 그게 아닌 이상은 뭐할수 없다? 그러니까 약정 해제는 뭘 맺고? 특약으로 해제할 권리를 계약서에다가 놓고 보호를 해놓고 출발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약정 해제는 뭐다? 특약으로 합의한 해제야.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해제? 약정 해제. 그럼 법정 해제는 뭐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는 게 법정 해제야. 무슨 해제? 그러니까 여기서 543조 1항에서 해제권 종류는 두 가지야. 무슨 해제하고? 무슨 해제하고? 약정 해제하고 무슨 해제가 있다는 거야? 법정 해제가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인식해라 그런 얘기야. 몇 조에서? 책에서 기본서에서 인식하지 마시고 어디서? 초문에서 인식하고 쓰라는 얘기야. 그러면 무슨 해제가 있고? 그럼 약정 해제는 특약이 있는가 없는 거야? 이건 특약이 있는 거고 법정 해제는 특약이 없이 에? 에? 뭐가 있어야 돼? 사유가 있으면 하는 게 무슨 해제? 그러면 이 법정자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 법정자? 법정자 볼까요? 무슨 자? 법정. 자, 법정. 첫 번째 말을 만들어 보세요. 땡, 전, 땡, 전 옆에 계신 여러분들은 무슨 대리인? 응? 까먹었어 벌써요? 무슨 대리인? 그럼 법이 정한 뭐가 있으면 사유가 있으면 된 대리가 무슨 대리? 법정 대리인 아시겠어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말 있죠? 법정 취인. 법이 정한 뭐가 있으면 사유가 있으면 추인, 취소 포기 간주하는 제도.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뭐가 된 후에 성년 된후 전부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거나 새로운 합의 경계 계약을 맺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강제 집행 들어가면 묻지 않고 전부 다 취소 포기로 간주하는 제가 무슨 제도? 법정 추인. 됐습니까? 또 법정 지상권이란 말도 있다. 무슨 권? 법이 정한 뭐가 있으면 사유가 있으면 지상권을 인정하죠. 366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같았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건물이 달라지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법정 갱신. 법이 정한 뭐가 있으면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법정 해제. 법이 정한 뭐가 있으면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사유가 뭘까요? 공부했습니다. 2페이지 펴보세요. 아니 프린트물 누가 체급필해. 프린트물 2페이지 맨 위에 제목이 뭐다? 그럼 거기 채무불이행 중앙에 내려오면 무슨 글자가 써 있어? 그럼 법정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지. 사유가 뭐예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에 뭐가 있어? 네, 그겁니다. 법정 해제. 아, 사유가 있어야 되겠네. 법정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죠. 사유가 뭐다? 채무자 잘못이 있을 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다섯 문제 나온다. 몇 문제? 또 쓰려고 그러지 또. 또 쓰려고 그러지 또. 아, 이미 했어, 옛날에. 그러면 여기에 반대말을 생각해 보란 말이야. 법정 대리의 반대말이 뭘까? 그래, 임의 대리요. 그러면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요. 부탁. 본인이 부탁한 대리가 무슨 대리?
부탁 없는 대리가 무슨 대리? 이 부탁을 대리권 수여행위, 수권행위를 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부탁받은 대리야, 법정대리야, 자식이 부탁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대리야? 다음, 법정추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임의추인, 스스로 원해서 하는 추인. 이거는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유가 있으면 그냥 추인으로 간주하는 제도야. 이거든 이거든 땡후로부터 시작한다. 뭐가 되노? 성년 된 후 스스로 원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성년 된 후 일정 사유가 있으면 취소 포기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법정지상권의 반대말은 뭘까요? 약정지상권. 네? 무슨 상권? 자, 법정갱신의 반대말은 뭘까요? 약정갱신, 합의갱신이에요. 자, 법정해제 반대말은 뭘까요? 약정해제. 이건 특약 달고 들어가는 해제가 무슨 해제고? 약정해제고, 법정해제는 특약이 없어도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해제 쓰는 것이 무슨 해제? 법정해제. 이렇게 또 한 바퀴 돌리면 다시 또 다섯 개가 붙네요. 어? 그럼 열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출제자는 이 법정을 자꾸 냅니다. 뭘 자꾸 낸다고? 그러니까 법정해제 하면 꼭 나온단 말이야. 사유가 뭐예요? 지금 뭐예요? 불리행. 그럼 시험에 약정해제를 내겠어요? 법정해제를 내겠어? 당연히. 약정해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키워드는 무슨 해제다? 법정해제. 그럼 다시 우리는 이제 법정해제 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563조를 다시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몇 조요? 어디 있었어요? 첫 페이지 맨 오른쪽 위에 있었잖아. 500 몇 조요? 다시 보는 거예요. 자, 563조에 보면, 자, 갑은 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응?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을 정하고, 상대방은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하게 되면 무슨 계약이 돼서, 매매 계약이 돼서 뭐가 발생한다? 예?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갑은 어떤 효력이 발생해요? 갑은, 네, 갑은 반대 거 하면 되겠죠. 뭐요? 대금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을은, 네, 재산권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죠. 조문 그대로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갑의 대금 채권은 을한테는 뭐로 다가옵니까? 을한테는 대금 채무로 표현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대금 기준이지. 그럼 을은 채무자, 채권자? 응? 채무자가 되고요. 갑은 대금 채권자가 되죠. 그래서 아까 여기다가 아까 뭐 적은 적 있어요? 매수인이 뭐 주지 않는다고 아까 적었어. 이런 한 적 있었지. 그러면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는 거 맞아요? 앞으로 이 잘못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귀책사유로. 무슨 사유로요? 돌아갈 귀, 책임, 책임이 돌아가는 사유.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한 글자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그럼 채무자한테 뭐가 있는 거야? 잘못이 있죠. 그럼 이행하지 못하는 게 뭐야? 항변권이 없잖아요. 지금 채무불이행 2단이다. 이다. 자, 돈 못 준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544조 뭐 있었습니까? 이행. 뭐였습니까? 이행. 지체 문제였죠. 뭐라고요? 지체 들어가면 뭘 요한다고 그랬습니까? 최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안 갖고 오면.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무슨 해제한다? 법정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
법정 회자하게 되면 548조 들어가서 뭐야 원위치 시켜달라 원래 상태로 회복하죠. 소급표가 있습니까? 거슬러 올라갑니까? 그때부터입니까? 원상 회복해보세요. 원래 상태 회복이야. 무슨 회복이요? 그 다음에 귀 있는 사람은 귀 없는 사람한테 무슨 배상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귀가 있으면 나중에 무슨 배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배상 요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응? 무슨 배상? 네? 손해배상을 뭐 한다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으면? 무슨 배상? 그럼 이쪽 가봅시다. 을이 재산권 채무가 있지. 이걸 갑으로 표현하면 뭐야? 이걸 갑한테 대입시키면 재산권 뭐예요? 채무. 그러면 을은 채권자, 채무자. 재산권 채권자, 갑은 재산권 채무자. 자, 매도인이 건물을 불냈어요. 뭐 냈다고요? 불냈다고. 그럼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는 거지. 네?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예? 이다지, 이다. 잘못 있으니까. 그럼 이때는 546조 가서 이행 뭘 쓴다? 불. 그럼 불능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 최고할 필요가 있냐고? 없어. 바로 뭐로 들어가? 그럼 뭐로 들어가? 그 다음 그러면 잘 보면 지금 이게 프린트물 2페이지 있잖아. 지금 중앙에 타이틀 제목이 뭐야?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딱 중앙에서 마주치죠. 법정이 썼었지. 그 다음에 색깔 칠한 게 무슨 회복? 그 다음 무슨 배상? 이 길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야기가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야. 몇 조? 여기서 온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 복잡한 것을 먼저 기억하는 방법은 채무 불이행 속에는 어떤 말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이걸 지금 먼저 기억하지 마시고 이걸 보란 말이에요. 여기 이걸 잘 보란 말이에요. 이거 잘 보라고. 이 글자 같아요 안 같아? 같죠? 그 왼쪽은 뭐야? 채무 불량이죠. 채무 불량이죠.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귀책세면 나중에 무슨 배상? 자, 귀 몸에 있어 없어? 잡아봐. 발로 잡았어? 손을 잡았어? 그래서 귀 뭐로 잡았어? 다섯 글자. 아이 다섯 글자 손해배상이야. 채무 불이행. 오른손 잡아. 귀 잡았죠? 귀 이게 무슨 배상? 다섯 글자. 그 채무는 뭐야? 양쪽 귀 잡고. 뭐 잡고요? 양쪽 귀 잡고. 자, 불교는 합장한다 하시고 기독교는 뭐 한다? 기도한다 생각하시라고요. 또 보세요. 다섯 글자가 채무령이죠. 귀 잡는 순간 네 글자가 남아. 네 개 생긴 네 개 있잖아 지금. 법정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홈세, 이행지체 들어가죠? 이행지체, 법정해제, 원상, 손해배상, 이쪽도 이행불능,
법정에 이제 원상이고 손해배상 또 이러고 처벌한 말이에요. 이러고. 이게 뭐 채무불이라고. 그러니까 그 길을 만들어 놓란 말이에요. 매수인이 중도금 안 주면 돈이지. 매수인이 채무자지. 잘못 있지. 채불 들어가서 뭐다? 이행지체. 최고 해야 되겠지. 안 갖고 와. 그럼 뭐야? 법정해지에 원상회복, 손해배상. 매도인이 불냈어. 그럼 어떻게 돼? 매도인이 채무자지. 잘못 있지. 불. 이행 불능은 추구할 필요가 없잖아. 바로 법정에 때리고. 그 다음 길 내드렸어.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뭐다? 딱 잡고 이거야. 그러면 지체 이행 불능 이거 딱 치면서 법정해지지. 원상회복 무슨 배상? 제목을 기억하란 말이야. 그럼 법정해제는 크게 뭐하고 뭐가 있다? 지체하고 뭐가 있다? 불로. 다른 것도 있는데 조문에 있는 가장 중요한 뭐하고 뭐를 기억하라? 지체와 불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459페이지 맨 꼭대기 위 제목이 무슨 해제권 발생? 자, 1번 당사자 뭐에 의해서? 계약 합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해제권. 즉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특약으로 계약에서 특약으로 해제권을 보류하는 경우가 무슨 해제권? 약정 해제권. 두 번째, 약정 해제권 행사에 관한 당사자 뭐가 없으면, 특약 없으면 법정 해제권 행사 방법, 해제 효과, 해제의 소멸에 관한 규정이 뭐가 된다? 적용된다. 그러나 무슨 배상은? 손해배상 청구는 약정 해제는 뭐가 없다? 적용이 없습니다. 즉 약정 해제권 발생 옆에다가 제목 있죠? 네, 원상 회복 동그라미 손해배상 X라고 적어놓는다. 메뉴의 제목 가로 1번 뭐예요? 약정 해제권 발생은 원상 회복은 해야 돼. 원위치는 시켜야 돼. 그러나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있죠? 자, 근데 법정 해제권 발생했죠? 그럼 보지 않아도 이건 당연히 원상회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권 종류는 무슨 해제와 무슨 해제가 있다?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약정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특약으로 계약서에다가 적어놓고 출발하지. 그게 무슨 해제? 약정해제야. 그럼 약정해제가 되면 아까 얘기했죠? 뭐는 할 거야? 각자 원위치는 할 거라고. 그럼 무슨 배상은? 여기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법정해제는? 응? 법정해제는 무슨 사유야? 채무 불 특약이 없어도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하는 해제가 무슨 해제? 법정해제. 아시겠어요? 그럼 법정이 나중에 뭘 해야 돼요? 원상회복해야 돼. 그 다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 들어가면요, 법정해제권 발생이 지체하고 불만 있는 게 아니야. 무슨 정기행위도 있고 뭐 부수적 여러 가지 있는데 조문에 있는 거 지체하고 뭐하고 이행 불능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46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만 체킹합시다. 기억 니은, 니은의 D, 니은의 D, 니은의 뭐예요? 아, D 말고 저거다. 자, 2에다가 별표. D가 아니고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최고의 효력. 한편 최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할지라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최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뭐한 후? 경과한 후 해제권 발생합니다. 최고를 두 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짧은 최고를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얘기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상당 기간 지나서 해제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돼요. 가끔 그거 여러분들 시비 걸 겁니다. 다음 우측에 461페이지에 546조 이행 불능과 해제 있죠? 있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이거 뭐 예를 들었어? 누가 불렀을 때? 아니 매도인이 불렀을 때지. 그럼 거기 2번 있죠? 네? 거기 채무자 책임 있는 서유라는 말 있죠? 네? 이때 채무자는 매도인 누구요? 매도인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 채권자가 누구예요?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법정 해제할 수 있죠? 그럼 그 다음 코스가 원상회복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자 메뉴도 한번 써보세요. 매도인 불 반대 화살표 길게 하세요. 매수인 불 자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도인이 불낼 수도 있고 매수인이 불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다가 보세요. 매도인이 불 이 말 이 말은 자 누구는 잘못이 있는데 을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무슨 불은 매수인 불은 허 누구는 잘못이 없다는 거야. 누구한테 잘못 있다는 거야? 같은 거에 다른 거야? 다르죠? 그럼 불났으니까 이 매도인은 갑은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네? 채무자라는 얘기야 지금. 을은? 을은 무슨 자? 채권자죠? 그러면 546조는 누가 불낸 거야? 갑이 잘못 있을 때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이건 갑은 뭐가 없어? 지금 이건 지금 이거 얘기한 거지 지금. 근데 누가 불내면? 그럼 채무자 잘못 있어 없어? 그럼 뭐하냐 이거? 아니 불이행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몇 조 적용하면 안 돼? 540 적용하면 말이 안 되자,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또 다른 문제야.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매도인 불이죠? 에?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 말이 들어가. 옆에다가 나중에 매수인이 불낼 수도 있어요. 또 둘 다 아무 잘못 없는 누가 제3자가 불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한번 따져봐. 이렇게 누가 불냈어? 그러면 을하고 누가 있으면 갑이 있으면 갑은 잘못 있을 수 없어. 누가 잘못 있어? 을은 잘못 있지. 갑이 채무자지. 그러면 뭐가 아니야 이거? 잘못 없잖아. 이다 아니다? 아니다. 또 다른 조문이 와진단 말이야. 이거 누가 불렀어? 그러면 을이 있고 갑이 있고 누가 있다는 거야? 병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을 잘못 없어. 갑 잘못 없어. 누가 잘못 있는 거야? 갑은 채무자지. 채불이다 아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란 말이야. 그럼 조문이 달라지겠지. 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잘못했으니 갑은 너한테 돈 달라고 한다고요. 뭐 달라고? 돈.
갑오늘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할 거지만 대가 손실을 응?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응? 을이 부담해야 됩니다. 을이 채권자 채무자 응? 채권자가 부담한다. 자, 서로 잘못이 없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 달라고 하면 안 돼? 돈 달라고 할 수는 청구할 수는 없단 말이야. 아셨어요? 따라서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아니 여기서 당사자 계약이니까 갑이 부담한다 그 얘기예요. 갑이 누구야? 채무자가 부담하고 당사끼리는 대신 갑은 이제 누구 잡아다가 병 잡아다가 뭐야? 네가 왜 불렸니? 손해배상 들어가는 거야. 이때 쓰는 용어가 불법행위 무슨 배상? 예? 손해배상으로 받으면 돼. 그래서 이 대가 손실을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부담?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로 넘어가요. 그래서 누가 부담하고 이쪽은 이게 이제 538조가 되고 이건 또 다른 세계의 문제야. 별개 문제야.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그 546조 밑에 기억의 A, B의 B 있죠. B. B에 뭐라고 돼 있어? 만일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 불능이 됐다면 무슨 문제? 부담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프린트물 다시 가보세요. 이 페이지. 아까 오른쪽은 누가 불렸다고 적어놨어? 에? 매든 불이죠. 그 똑같은 옆으로 화살표 해서 매수인 불 다시 화살표 제3자 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불난 원인이 세 가지야. 누가 불릴 수도 있고 매든 불렸으면 매수인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매수인 불렸으면 매수인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제3자가 불렸으면 아니 제3자가 책임져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매도인이 불렀, 매수인 불렀지, 거기다 조문 하나 적어놓으세요. 538조 매수인이 불렀어요. 매수인이죠. 그 다음 제3자 불렀죠. 그게 537조야. 그래서 538조하고 37조가 뭐냐면 응? 위험 부담이야. 무슨 부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셔가지고 그럼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러면 536조는 뭐랑 연결돼 있고, 응? 자, 쌍무계약에 관련된 조문이 있어요. 쌍무계약이 관련 조문이 536조가 있어. 몇 조요? 그 다음에 537조가 있고, 몇 조? 538조가 있어요. 그래서 536조가 뭐냐면 이게 동시이행이야. 뭐라고요? 항변권. 요거는 위험부담이라고 해요. 무슨 부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잘 입이 안 붙어. 그래서 이 항변권은 몇 주랑 연관이 있고 요거는 뭐랑 연결돼 있어요? 쭉 544조랑 연관이 있고, 응? 요 537조하고 38조는 뭐랑 연관이 있다?
이거랑 연관 있단 말이야. 요거 치고 들어가면 여기 여기 뭐에 가는 거야? 여기 여기 채무 불잉이란 말이야. 그럼 요 두 가지가 딱 연결되는 말이 원상 회복이라고. 무슨 회복이요? 그다음 몇죠? 550점 무슨 배상? 손해 배상. 그러면 이게 딱 하면 이게 한 문제.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지금 문제가 어렵겠다. 조문이 뭐가 해서 많아서. 그래서 어렵게 낼 때는 좀 골탕 먹일 수도 있고 쉽게 낼 때는 그냥 간단한 거 낼 수도 있어. 이게 법정 해제 얘기. 무슨 해제? 그리고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이거는 아까 왼손 잡았잖아. 지체. 무슨 단어 연관 있고 항변권. 이건 누가 불냈다? 매도인 불. 손 띄면 이제 누가 불? 매수인 불. 또 그때 이제 무슨 부담? 이 말은 잘 입이 잘 안 붙어. 무슨 부담?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프린트물 가보세요. 1페이지 보세요. 프린트물 1페이지 보세요. 3절 계약의 효력 있죠? 네? 2번 제목이 뭐죠? 3번이 뭐죠? 고 두 가지 하고 그 뒷페이지에 채무 불이행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니까 가시면서 왼손은 지체죠? 에? 무슨 단어 연결되어 있어? 항변권. 오른쪽은 누가 불렀어? 매도인 불. 이행 불능이지. 근데 매신이 불렀으면 이행 불능 아니야. 제3자가 불러도 이행 불능이 아니라고. 그때 쓰는 용어가 뭐다? 위험 부담. 그래서 먼저 뭐부터? 이거부터 해놓고 지체랑 연결된 말이 동시행 항변권. 이행 불능은 매도인 불이죠? 누가 불내거나 제3자가 불냈을 때는 또 다른 얘기. 무슨 부담? 이게 6월달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 지체하고 뭐하고 불러 그걸 잘 정리해 놓으시란 말이야. 옆에 게 좀 흔들릴 수가 있어. 근데 그건 나중에 또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할게요.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 2월 며칠? 28일 토요일날 예? 계약법 강론하고 그 다음에 민사 뭐 있어요? 특별법 할 테니까 뭐 또 일 있으시면 또 못 오시겠네. 어느 게 중요할까? 알아서 판단하세요. 예? 아셨어요? 네. 그래서 토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